다들 5급 하면 김동완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또 5급의 신이라고 불리는 선생님 수업을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중국 북경무도학원에서 유학을 앞둔 24살 서지연입니다. 북경무도학원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 입시 요강을 알아보던 중에 대학원 지원 자격으로 HSK 5급이 필요해서 5급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 준비를 늦게 하게 되어서 작년 8월부터 모어포어를 시작하고 분노의 질주 수준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에 HSK를 검색해서 알아보다가 다들 5급 하면 김동완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5급의 신이라고 불리는 선생님 수업을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4급을 비교적 높은 점수로 합격하고 5급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급이 너무 어려워서 수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절망적이었었어요. 그러다 1월부터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2월 시험을 보고 떨어졌다 생각이 들어서 3월 시험을 한번더 봤는데 각각 202점, 205점으로 합격했어요. 엄청난 양의 자료들과 선생님의 의지 뿜뿜 열정적인 강의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다른 수업과 다른 특별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한결같기 쉽지 않은데 동아쌤은 늘 한결같이 의지 가득하고 열정적인 수업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수업이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무한정으로 자료를 만들어 내시는데 5급 시험 보러 가시기까지 저는 문제는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모든 수업이 다 도움이 되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쓰기 템플릿이에요. 정말 중알못이었던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고 저는 쓰기 공부할 때 선생님이 주신 곱게 쓰기 부분을 아주 잘 활용했었던 것 같아요. 쓰기 1 부분은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자료들을 풀고 집에서 또 보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그 자료들을 모아서 다시 풀어보는 등 시험 보기 전까지 자료만 봤던 것 같아요. 쓰기 2 부분은 템플릿이 한 38개에서 40개 정도 되는데 그냥 미친 듯이 달달 외웠었어요. 매일 쓰기 공부만 한 2시간 정도 하고 평소에도 쓰기 문장을 줄줄이 말하고 다녔었어요. 그랬더니 쓰기 점수에서 정말 고득점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시험 보기 전까지 선생님 자료들만 봤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진짜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열정적인 선생님의 재미있고 생생한 강의가 정말 인상 깊었었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119 중단어를 다 같이 크게 외치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하도 외쳐서 아예 머릿속에 쏙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늘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5급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투철하게 강의 준비하시느라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는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이 정말 빛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쓰기 공부법에서도 말한 것처럼 늘 일정한 시간만큼 꾸준히 공부했었어요. 공부 방법은 다른 것 없이 그냥 동안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고 의지를 갖고 공부했고요. 버리는 게 있어야 얻는 게 있다. 이 말은 제가 5급 공부하면서 제일 공감된 문구예요. 동안쌤 수업 열심히 따라가시면 선생님이 합격이라는 문 앞에 데려다 주실 거예요. 점수 잡는 hackers.